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버버리 향수병을 그려봤는데요. 우선 채색은 향수병의 윗부분인 노즐 펌프부터 칠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사광의 베이스는 잠브릴리언트와 여러 가지 색조들을 조합해가지고 명도와 채도를 좀 잡아 들어가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조금 칠해주었습니다. 초벌 단계에서 이제 물이 너무 많지도 않게, 물감이 너무 걸쭉하지도 않게 약간 발리기 좋은 농도로 물 조절을 조금 하면서 발라주는 편이고요. 금속 재질의 이제 특징이라면, 주변에서 아무리 반사되는 건데, 이 강한 빛과 강한 어둠을 이제 여지없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명도 대비가 조금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을 좀 강하게 넣어준 편인데, 어둠을 넣어줄 때는 제가 좀 보랏빛을 좋아해가지고 보랏빛으로 조금 차갑게 잡아주었습니다. 보랏빛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퍼머넌트 바이올렛 같은 너무 생 보라색은 안 좋아하고 약간 은은한 보랏빛을 좋아해가지고 그 색조를 만들어주기 위해 울트라마린과 브라운 레드 그리고 세피아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채색했습니다. 더 어두운 부분은 이제 세피아의 농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물자국이 조금 남게 칠해주면서 금속에 묻은 손의 기름때 같은 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그렇게 채색을 조금 해줬고요. 향수병의 오른쪽에 뚜껑이 반사된 형상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금속 재질의 오른쪽 부분은 어둠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금속 재질의 아랫부분은 이제 유리 재질의 윗판이 반사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 재질의 색깔인 푸른빛을 조금 써가지고 띠처럼 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유리에 초벌을 칠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향수병을 그린 이유가 이 묘한 채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푸른빛의 색조가 마음에 들어서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큰 붓으로 약간 발라 들어갔습니다. 이때 쓴 색조는 화이트 포스트 컬러 베이스에 울트라마린 약간, 세피아 약간, 로얄 블루 약간을 조색해서 발라주었고요. 이 부분이 아닌 나머지 유리병 색조는 다 그때그때 느낌 따라가지고 조색을 해줬기 때문에 자세한 조색을 한 색조는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속의 특징이 이제 반사라는 특징 때문에 생기는 강한 명암의 대비라면은 유리는 이제 빛의 굴절이 특징이죠. 굴절은 이제 두꺼운 투명체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는데요. 향수병 자체의 유리 두께도 굵은 편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향수 또한 투명체이므로 유리와 액체를 더한 만큼의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즐의 빨대 부분이 향수에 의해서 강하게 굴절되는 모습도 나타내 주었습니다. 유리의 제작 공정은 제가 어렸을 때 TV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조금 본것 같은데 사람이 직접 쇠 빨대 같은 거에다가 입으로 불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형틀에 찍어내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수병은 제가 뭐잘 모르지만 형태적인 특성상 형틀에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유리의 표면도 마냥 매끄러운 게 아니라 형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우둘투둘한 질감도 느껴지고 오른쪽에 파팅 라인도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윗면의 표면은 이제 점묘하듯이 톤을 좀 반복하여 묘사하면서 찍어줬고요. 유리 재질의 병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안에 든 향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비싼 인건비가 드는 사람이 불어서 제작하는 그렇게 유리를 만든 게 아니라 형틀에서 찍어서 대량 생산하는 공정으로 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아까 말했듯이 굴절이 일어나는데 병의 모서리 부분이나 바닥 부분에서 미세하게 두께가 달라지거나 각이 져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몸통은 매끈하게 처리를 해줬고 모서리 부분이나 바닥 부분은 조금 더 굴절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의 밀도를 높여주고 명암의 대비도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그러니까 수채화로 채색을 한 달 넘게 안 하다가 다시 해보는데 물 조절이나 붓터치의 방향이나 뭐 조색을 한다던가 뭐 하는 것이 다 어색하고 낯선 기분이라 가지고 좀 떠듬떠듬거리면서 좀 싫은 것 같아요. 가구 배치를 다시 하다 보니까 조명 설정이 엉켜가지고 영상 초반에 이제 제 머리에 그림자가 계속 종이 위로 어른어른거리는 게 조금 타임랩스로 영상의 길이를 줄여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병의 몸통 명도를 잡아준 후에 이제 레터링을 포스트 컬러 블랙으로 그려놓아 주었고 윗부분에 멀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레터링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시야와 멀어지는 부분은 뉴트럴 틴트와 물을 약간 섞어가지고 밝게 빼줬습니다. 이 향수병의 뚜껑의 질감이 나무 질감이 있는 검은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진짜 나무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정색 개체라도 이제 덩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과 반사광 부분을 약간 밝게 처리를 해줬고요. 어차피 나무 질감을 얹어줄 것이기 때문에 면치를 깔끔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이 있는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감을 계속 잡으면서 붓터치를 좀 넣었습니다. 나무 질감을 이제 포스컬러 화이트와 무채색을 살짝 섞은 색으로 덧대어서 표현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죠. 나무의 파인 홈 자체도 양감이 느껴지게 해야 하므로 뚜껑 원기둥의 명도 체계와는 반대로 윗부분은 어둡게 아랫부분은 밝게 만들어줘가지고 입체감을 좀 살려주었습니다. 박스 안의 명암은 이제 칸칠해서 딱딱 맞춰서 칠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그렇게 칠해주진 않았고 빛과 어둠의 흐름에 맞게 느낌만 약간 살리려고 해줬습니다. 박스 재질의 안쪽에서의 대비보다 상자 겉면의 명도 대비를 더 살려가지고 박스 안쪽이 확실히 안쪽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그리 처리를 했고요. 스케치의 계획 단계에서 이제 박스의 안쪽과 향수병 왼쪽 어깨 부분이죠. 밝은 부분을 일부러 교차시켜가지고 명도 대비를 좀 줘서 향수병보다 확실히 박스가 뒤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항상 그림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면서 들어갔고요. 원터치로 딱딱 멋있게 그림자를 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또 자잘한 톤 변화를 구현하는 걸 못 참기 때문에 잔터치를 살리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림자 설정상 뒤에서 빛이 오는 역광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앞쪽으로 빼주었고요. 빛의 진행 방향 관점에서 봤을 때 빛의 외곽 부분이 유리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빛의 투과가 어렵죠. 그래서 투명체의 그림자는 외곽이 어둡고 중앙부가 조금 밝습니다. 여기까지 버버리 터치 포맨 향수를 그려봤고요.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